안녕하세요. 늦은 밤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홈케어 준비해 봤는데요. 홈케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블랙헤드 빼는 법, 설탕 세안, 피부 밸런스, 모공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홈케어 중에서도 샤워 케어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저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블랙헤드가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블랙헤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클렌징 오일로 코에다가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유화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면서 손끝에 압을 이용해서 살살살 굴려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피지가 동글동글한 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샤워기 한번 틀어볼까요? 수압이 세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스킨에다가 수분을 충분히 먹여주세요. 제가 지금 코가 걱정이 돼가지고 만지는데 여러분들 안 만지셔도 됩니다. 자, 샴푸부터 하도록 할게요. 샴푸를 꼼꼼히 하는데 저는 손끝에 지문을 이용해서 두피까지 마사지하면서 샴푸를 끝내고요. 트리트먼트는 머리끝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한번 도포해 주시고, 자, 이제 바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플럼레인 샤워젤을 이용해서 온몸 구석구석 닦고, 정말 러쉬 제품 향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클렌징 폼 들어가도록 할게요. 클렌징 폼은 여러분들 폼을 많이 내서요, 얼굴에다 전체적으로 도포하신 다음에 손끝으로 이용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바로 클렌징입니다. 그냥 박박박 문대지 마시고요. 정말 정말 꼼꼼하게 돌려가면서 롤링하면서 그렇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폼도 제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설탕 세안법. 하얀 설탕을 이용해서 티스푼으로 두 스푼 미지근한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녹여주세요. 자, 저렇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저걸로 얼굴을 헹궈주신다고 생각하고 헹궈주시면요, 삼투압 작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굴이 매끈해지는 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꾸준히 하게 되면은 피부결부터 시작해서 모공까지 다쳐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탕 세안을 한 다음에 설탕을 살짝 헹궈 주듯이 샤워를 한번 더 해주고요. 자, 치아도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꼼꼼히 닦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혓바닥 안 닦으시는 분들 혓바닥 지금 영상 보시고 한번 닦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액상 타입으로 이용해서 기도 부분 있죠? 식도 있는 그쪽도 때를 완전히 벗겨주세요. 펄스트 에센스를 사용해서 샤워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블랙헤드 완전히 없어지고 얼굴 깨끗해지고 모공까지 그리고 피부결도 살아난 거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자, 샤워 끝나고 방금 막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거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얹어줬거든요. 이거는요, 나이팅게일 토닝 필링 패드 티트리.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급하게 면도하다가 여기 지금 비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쓰라려 죽겠습니다. 일단은 이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홍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필링 패드이기 때문에 각질을 살짝 녹여주고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건성인데 필링 패드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쓰려면은 좀 귀찮고 시간도 이렇게 재야 되고 세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쓴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집어드는 아이인데, 홍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티트리 성분으로 하게 되면 정말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굉장히 열감을 많이 떨어뜨려요, 얼굴에. 얼굴에 굉장히 열감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화장도 그 다음날 되게 잘 받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홍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티트리 성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조금 울긋불긋한 것 같아서 여기다 지금 얹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코,
코 있는 데다가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것도 각질 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블랙헤드 있잖아요. 블랙헤드를 조금 완화해 주는데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더라도 티트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패드는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흑진주 리뉴 아이 패치. 얘는 제가 수시로 뭐 편집할 때도 붙여주고 뭐할 때도 붙여주고 일할 때도 붙여주고 하는 아이라서 이건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몇장안 남았죠? 이렇게 붙여주고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떼어줍니다. 지금 떼어낼 때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떼어낼게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 패드 같은 경우는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티트리 성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낭충을 굉장히 완화해주고 박멸하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수염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염 안에 모낭충들이 들어가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트리로 한번 싹 닦아줍니다. 여기 헤어라인 쪽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한번 싹 닦아줘요. 쿠렛나루 있는 쪽이랑, 이렇게. 그러면은 밤에 잘때안 간지러워. 간지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에센스 토너랑 그냥 살짝. 아따가. 보습감 주세요. 아따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얼굴에 좀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요. 자, 우리가 천에다가 물을 딱 얹었을 때 물이 바로 흡수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천천히 흡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빨래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뭐 섬유 유연제 같은 거 넣게 되면은 굉장히 잘 먹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습감과 피부를 일단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발라줄 텐데, 밤에 자는 거니까 오늘 좀 공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로더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찐득하지 않게 발리는 거라서 찐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에센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나가요. 저도 되게 아껴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케어는 진정. 오늘 밤에 바르고 잘 거는 진정입니다. 뭐 수면팩 이런 것도 많지만 오늘은 크림 위주로, 오늘은 진짜 기초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기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이트 케어. 진짜 궁극의 나이트 케어. 기계를 쓰는 거, 팩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댓글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10분 반영해서 나중에는 요런 나이트 케어. 뭐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예. 요즘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막 피부 트러블 나고 울긋불긋해지고 막 여기 입 주변에 막 뭔가 오돌토돌 나고 여기 저는 여기가 막 오돌토돌 나고 막 그래요. 그럴 때꼭 집어드는 아이인데 한 이틀 전에는 여기 여드름이 엄청 났었거든요.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 크림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요 크림을 되게 꾸준히 발랐어요. 이틀 동안 진짜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계속 꾸준히 발랐는데 싹 들어갔어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입니다. 누가 시카페어 아니랄까봐 이렇게 연두색으로 돼 있어요. 점성은 그렇게 막 찐득하지도 그렇다고 산뜻하지도 않는 딱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크림 제형. 저는 밤에 바를 때는 얼굴에 듬뿍 발라줘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입가 주변이나 이런데 굉장히 듬뿍 발라줍니다.
자, 여기 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그냥 자도 되지만 저는 또 건성이고 자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어디 못 도망가게 한겹더 씌워줄 건데 오일 쓸 거예요. 제 영상 중에 호호바 오일, 로즈잎 오일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오일도 되게 좋아요. 그런 오일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손에 집힌 오일은 바로 아리얼의 브릴리언트 톤업 이지지 오일. 이 오일 같은 경우는 낮에 발라도 돼요. 예, 그만큼 굉장히 오일 성분이 자체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이 아니고 되게 얇은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에 찐득거리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오일을 쓰실 때 호호바 오일도 괜찮아요. 약간 호호바 오일 느낌이 나요. 수분 느낌이 조금 나서 되게 잘 쓰고 있고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로그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거 꾸준히 사용했더니 얼굴이 화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는 호호바 오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 할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얼굴 좀 화사해 보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발라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저 매일 안 빼먹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저 진짜 매일 안 빼먹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프렌즈 INGEL이라는 무방부제 일회용. 요거 진짜 좋거든요. 뭐가 좋냐면은,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무방부제 일회용 요 인공 눈물. 요게 면봉에다가 요거 적셔서 눈 점막 있잖아요. 거기 한번 싹 닦아주고 자요. 아침에 여러분도 그러신 분도 계실걸? 눈에 막눈 침침하고 이러신 분도 되게 많이 계실걸? 그런 거 조금 없어주더라고. 그래서 아이라이너 점막 그리듯이 살짝 이렇게 닦아줘요. 이거는 수시로 해줘 좋아요. 안 보이는 이물질들 다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 케어 한번 끝내봤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많이 나가지고 좁쌀여드름도 많이 나고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이트 케어를 해봤는데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나이트 케어,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이용한 나이트 케어 해주세요. 탄력을 위해서 나이트 케어 해주세요. 모공 위해서 나이트 케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그 다음 나이트 케어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케어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굿밤!